홀로 사는 노인들이 도내에만 8만여 명에 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들 그리움에 사무치는 독거노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와 구도심 일대 상가에서 매출 증가 효과가 큽니다. 정부가 쌀 직불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하는 쌀값에 직불제마저 사라질까 농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버이날인 오늘 행사들이 본물을 이뤘지만 어떤 부모들에겐 오히려 힘든 하루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인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3355 식사를 나눕니다. 손톱에는 매니큐어도 칠해보고 추억의 뽑기에도 도전해봅니다. 허리를 만져주는 봉사자의 세심한 손길에는 절로 웃음이 납니다. 좋았어요. 아무튼 좋았어요. 기분도 좋고 손잡발이 이중대 되게 고맙고 좋아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자식 생각에 이내 마음이 적적합니다. 전주에 홀로 사는 장할머니는 슬하에 이남 이녀를 두고 있지만 장성한 자식들은 타지에 자리 잡은 지 오래라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년 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날이면 자식들 얼굴이 더 그립습니다. 바빠가고 오도 못하고 아들들은 다.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 보고 싶어야 할 수 없지 어떻게. 저희 둘 다 먹고 살아야 한 게. 문제는 장할머니와 같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매년 1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내 노인 인구 35만 명 중 8만 명, 무려 20% 이상이 혼자 사는 셈입니다. OECD 1위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늘어나는 고독사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혼자 계셔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 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주체로 자식의 역할이 점차 사라지면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인 노인 안전망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틀 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습니다. 새 정부가 지난 1년간 도민들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과제는 또 무엇인지 점검합니다. 첫 순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전북의 위상과 한계를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전북 출신 홀대는 그야말로 노골적이었습니다. 지난 9년간 장관직에 이름을 올린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홀대로는 완전히 사그러들었습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장관급만 2명, 차관급도 12명이 전북 출신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도 한병도 정무수석을 비롯해 수석과 비서관 6명이 자리하고 있어 달라진 전북의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세계 바다의 날 행사 때 오셔가지고 전북을 친구로 여기겠다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 그걸 갖다가 정부의 인사를 통해서. 이처럼 전북 출신이 새 정부의 여러 요직에 포진하고 있지만 지역 현안을 풀어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며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민생 또는 경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이어 터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는 한 번도 없었던 대통령 방문이 취임 이후 두 차례나 있었고 대선 때 약속했던 새만금 사업이 여느 정권보다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입니다. 실제로 올해 새만금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8,9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9년 차별과 소외로 열패감에 헤어나지 못했던 전라북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자존감을 되찾으며 다음 4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각 당이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는 11일까지 후보 공천을 모두 마무리하고 결의대회와 출정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의당 도당은 지난달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민주평화당도 오는 13일 필승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쌀값 하락분을 정부가 농가에 직접 보전해주는 것이 변동직불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직불제를 폐지하거나 조건을 달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매년 수확기가 지나면 농민들은 쌀값 대책을 요구하며 벼야적 투쟁까지 벌입니다. 전북도청이나 시군청사 앞마당은 쌓인 벼포대로 몇 달씩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요구와 달리 쌀값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80kg을 기준으로 지난해 평균 쌀 가격은 13만 원대로 지난 2013년보다 무려 4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 속에 쌀의 시장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익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가 농가의 소득을 최소한이나마 지탱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쌀 직불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 해 변동직불제에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이 많게는 1조 원이 넘다 보니 정부는 쌀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직불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동직불의 직불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변동직불이 쌀 생산 연계성이 있어서 쌀 생산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농민단체는 안전장치인 직불제 개편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쌀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더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현재 쌀값은 우리 물가 상승률 대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의지에다가 가격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쌀 직불제에 대한 연구 용역이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올해로 19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 대표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외형적 성장만큼 경제 유발 효과나 전주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전주 영화의 거리 인근에 320실 규모로 문을 연 호텔입니다. 평소 절반 정도 차던 객실이 영화제가 시작되자 만실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연휴가 짧아져 단순 관광객은 줄었지만 영화제 특수는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물론이지만 저희 이제 영화제 관계자분들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호텔은 많이 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마니아층 중심으로 영화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구도심 위주의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전주 국제영화제를 위해 전주에 2, 3일 머문다는 응답이 57%, 4, 5일이 20.7%에 달했습니다. 하루만 머문다고 답한 사람은 지난 2015년 20.3%에서 지난해 13.1%로 낮아져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1인당 소비 지출액은 22만 원 정도. 영화의 거리 근처에 잇따라 식당가가 밀집한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외지인들 소비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반응입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알바들 숫자를 늘렸고요. 뭐 재료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더 늘렸고 두 배 이상 늘렸던 것 같아요. 독립 영화 위주의 색깔 있는 영화제지만 재방문한 관객이 절반 정도로 전주의 이미지 향상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옥마을이나 이런 것도 떠오르긴 하는데 영화제도 네, 대표로 떠오르는 것들 중에 하나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마니아층 외로 방문객을 확장시키기엔 영화제 내 즐길 거리가 부족하고 소비 역시 영화의 거리 일대 식당과 숙소에 국한돼 경제 효과가 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미세먼지와 열섬 저감을 위해 도시숲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50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17헥타르와 가로수 32km, 명상숲 12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전주 한옥마을 내 최명희 문학관과 89개 한옥에는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도록 대추와 살구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모악산과 대둔산, 바이산 등 도내 4개 도립공원의 탐방로와 산 정상 등 17곳을 음주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는 11월 7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단속될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국 농기계 사고는 연평균 1,500여 건이 발생하고 월별로는 5월과 7월, 10월의 빈도가 높았으며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4시가 취약 시간대입니다. 사고 장소는 논이나 밭이 70%, 농로나 도로가 17%로 작업 중 사고가 다수였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식장 주변의 교통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예식장 주변의 불법 주정 차량 이동 조치와 견인에 나서며 예식장에는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 요원을 증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주 태권도원 명예의 전당이 정부 사업 지원으로 올해 착공됩니다. 전라북도는 태권전은 기존 계획대로 명인과는 숙박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변경해 오는 9월쯤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다섯 번째 새만금 문화학당을 중국 강소성에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 문화학당은 2014년 산동성 청도와 연태를 시작으로 다양한 특강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주꾸미 금어기가 올해부터 신설됨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8월 말까지 낚시를 포함해 주꾸미를 잡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주꾸미 어획량은 20년 전에 비해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임정엽 도지사 예비후보는 조선업계 수주 잔량이 연말이면 2년 분량을 넘길 전망이라며 군산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20만 도민 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후보는 정부도 조선업 회생에 2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금이 전북목을 찾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김성환 교육감 선거사무소는 도내 모 시민단체 대표인 김모 씨가 지난달 20일 지역일간지 칼럼에서 김 교육감이 광주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파종상자 비료 살포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일반 이양재배의 경우 보통 세 차례에 걸쳐 거름을 살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파종상 비료는 육묘 상자에 뿌린 다음 흙을 덮어주면 가을 수확 전까지 다시 살포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종상 비료 살포 재배는 노동력 비용을 95%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 이후 확대 보급될 전망입니다. 청소년의 과외 활동을 지원할 다목적 문화 공간이 전주에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65억 원을 들여 인후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 센터를 내년 6월 완공합니다. 청소년 센터는 공연장과 상담실, 동아리방을 갖추고 청소년 활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 전자계약제 실시 이후 매매 거래 신고가 한 건에 그쳤는데 이는 대면 거래가 없어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이용 방법이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제는 온라인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